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스케줄이 있는 날이네요.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강연이 있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제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이런 거다에 대해서도 강연을 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직업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인생의 굴곡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 겪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강연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러 가고 있는 아주 신나는 날이네요. 갑시다. 출발. 오늘 할 행사고요. 여기는 대기실입니다. 무대도 엄청 커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네, 그리고 이쪽은 형이 하셨어요. 네. 오성범 부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마술하시던 형님인데. 어떻게 부끄럽다 이거. 네, 여기에 초대를 해주신 형님. 아, 네, 네. 오늘 좋은 공연과 JJ 또 말빨이 되니까 또 좋은 강연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리허설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간단하게 무대 리허설은 끝이 났고요. 이제 마술 제가 요만큼 준비해왔어요. 진짜 짱깐 맛배기로. 강연이기 때문에 마술쇼가 아니고. 아,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찍으셔서 편집하세요. 네. 생방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저는 편집을 예, 이따가 예, 끝나고.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청소년 드림토크 콘서트.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고 빛내주신 내외 귀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태희 단길 CFO님 함께 하십니다. 유튜버 JJ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유승호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모니터에 보이죠? 저는 오늘의 엔딩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아까 인사할 때 학생들이 나름대로 좋아해 줬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곧 제 차례가 다가옵니다. 사실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근대고 굉장히 설렙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유튜버로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까지 마술사 임재훈으로 활동했었고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본업을 바꾼 유튜버 JJ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에
그래도 제 동영상 본 친구들이 있나요? 네. 네. 아, 생각보다 많네요.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동영상 많이 봤어요? 아디다스 슬리퍼. 골든부스. 맞아요. 마술 고시원. 맞습니다. 그게 좋은데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세계적인 비둘기 마술사 유튜버에 도전한다. 극단적이어도 상관없어. 하고 싶은 대로 도전해봐.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방송, 한 2013년? 네, 요거는 프랑스 방송입니다. 프랑스 방송. 깜짝 놀랐죠? 왜 막 마술하는 애들 한 반에 몇 명씩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책상 밑에서 카드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막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는 집중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막 그림자가 와. 뭐가 까매 지금. 딱 쳐다봤는데 수염 까끌까끌한 거 딱 부딪혔어. 어? 뭐야? 학교에서 도박해? 아니 도박이 아니고요 선생님. 마술이요 마술. 과학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서 얘네들 이 친구들 다 놀라게 해봐. 그러면은 내가 카드 돌려준다. 그리고 용서해준다. 심심했나봐요 선생님. 그리고 법적 싸움까지 가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가 나이가 20살 때 법적 공방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엄청 나갔어요.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없어요. 하, 미치겠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나갔을 때 그 물은 언젠가 빠지게 돼 있어요. 다음 거를 쳐야 돼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걸 계속해야 되는데 새로운 뭔가 수상 경력?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쭉 갑니다. 하락세를 탑니다. 15세 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어떤 마술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이제 유튜버라는 직업을 좀 새로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했던 그런 동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목표가 있고 나중에 이루고자 하는 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어리고 힘이 있습니다. 감동받았다는 멋있었어요.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좋았어요.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뭐 여태까지 뭐 보잘것없이 살아왔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뭔가 꿈에 다가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될라나 모르겠지만 네, 오늘 JJ의 강연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길.